에 이어서 인천 동암사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추모 천도가를 봉창하겠습니다. 합창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과 그리고 역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에게 올리는 헌화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헌화를 모두 하시고 사홍선 사례가로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화 모두 다 헌화하기 때문에 헌화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덕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걸 자세히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생활정신봉찬위원회 총재신 서계성 총재님과 그리고 유족대표 박근영 이사장님 그리고
대선진의 대표신 김창성 대표님, 그리고 일공신문사 부사장 최혜숙 부사장님 쭉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들 행사 끝난 뒤에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스님들 모두 올라오시고, 그리고 일반 동의동 총권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하셨습니다. 예, 모두 올라오셔서 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동의동 총무원장 그리고 예, 종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올라오셔서 한번 질서정연하게 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 헌하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 헌하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충호 우리 교수님도 이리 오세요. 진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운복 한 번만 하세요. 헌하신 분들은 다시 본인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 사원 소원과 상의를 하고 기념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념 촬영 다 함께 하실 거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박근영 이사장님과 같이 또 여러분 기념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말고 계세요.
허벅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단상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밀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꽃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밀지 말고 올라오세요. 밀지 말고 올라오세요. 밀지 말고 충분히 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밀지 말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그날 꽃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밀지 말고 올라오세요. 단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서는 밀지 말고 올라오세요. 예. 허나 하시면서 요 불전도 좀 놓고 그러세요.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요? 자, 꽃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